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역시로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컨텐츠. 오늘의 컨텐츠는 빅대 스몰입니다. 빅대? 스몰. 빅대? 스몰. 뭐가 큰 거고 뭐가 작은 거야? 뭘 말하는 거지? 대왕대 작은 거. 예. 이렇게 먹자고. 엄청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아, 그랬어요? 예. 유튜브에서도 워낙 핫한 컨텐츠잖아요. 대왕 음식 대 작은 음식. 옛말에 그렇게 그럼 작은 고추가 몇 작고 했는데. 아니에요. 나 매운 고추가 맞아. 얼마나 큰 걸 먹을지, 누가 작은 걸 먹을지, 어떤 게임을 어떻게 정해요? 오늘은 도전 60초입니다. 네. 세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네. 풍선을 크게 부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빼빼로 조그맣게 만드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종이는 접었을 때 제일 작게 접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 비교를 할 거예요. 풍선에서 풍선. 그러면 그거 1승 되는 거고, 종이 1승, 빼빼로 1승 되는 겁니다. 1분 안에 그냥 3종 철인 경기네요. 예, 그렇죠. 뭘 할지 순서를 생각을 하세요. 점 좀 준비할게요. 아, 떨려. 나 진짜. 풍선 묶어야 돼요, 마지막에. 시작! 빼빼로 나가세요? 30초. 1분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 4개. 5초에 5초 남았습니다. 5 4 4 5 2 1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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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묶었으면 안 돼요. 못 묶었으면 안 돼요? 1승! 제가 진짜 컸는데 묶기만 하면 되는데 못 묶었어요. 1승! 아. 1승! 기동 1승! 1승! 이거 동점. 그리고 빼빼로. 오, 이거 제가 더 작은 거 같은데? 누가 봐도 재밌잖아. 오. 일단 1대 가위바위보 자. 아! 안 내문진 거 가위바위보. 아! 와. 단판 있어. 네, 단판으로. 자, 그럼 제가 빅 이쪽이 스몰.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근데 혹시 또! 또! 장대 종호일 수도 있어! 예? 아니야? 야, 이런 새우가 있어? 와, 개 오지게 잘 익었다. 우와, 용기 나는 거 봐. 우와! 우와, 이거 먹으면 되나? 우와! 와, 게장 같아, 게장. 게장 안에 있는 그 야장 있죠? 뭔가 튀긴 거야? 새우야, 뭐야? 헐. 약간 먹으면 랍스터 맛이 난대요. 우와! 3개에 6만원입니다. 하나에 2만원이야? 2만원이야? 예. 하지만! 난 못 참어. 뭐 먹는 거야? 상대방 먹을 중이! 나 내가 먹여주잖아. 와, 확 탔어요. 아니, 엄청 짠짠해요. 미칠 것 같아. 진짜 미칠 것 같아. 와, 랍스터 진짜 맛있어요. 새우살 같지 않고 랍스터살 같아요. 엄청 짠짠해. 두 번째 갑니다. 내장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이제 대가리 하나 버릴게. 어? 네. 우와, 나 이겼어야 되는데. 여기 뒤틀까지 있어. 깨가 한 개가 딱 들어가 있어. 냄새 쥐진다. 개냄새야, 개냄새. 꽃게 같아, 꽃게. 버린다고? 버려. 감사합니다. 김치 맛있게 먹네. 얘 불쌍하다. 얘에서 이거 조금씩 찾아내는 게 이거보다 더 커. 찍어가지고. 어! 아, 진짜. 완전 권총이네요, 근데. 빠라밤, 빠밤, 빠밤, 빠라밤. 개 커요, 근데. 내 핸드폰보다 커, 이거 내가 봤을 때. 오, 야, 핸드폰보다 커. 자, 여러분. 다음 음식 주세요. 땅.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뭐야?
와, 너무한다 진짜 너무해. 이건 뭐야? 대왕고기 대 등갈비입니다. 살 차이 한번 봐보세요. 되게 커. 요거는 뭐예요? 옆에 있는 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감자 어깨 해가지고. 오, 맛있겠다. 해시수랑 붙어 있던가? 해시수 아니? 자, 한번 먹어볼게요. 저부터. 저부터. 저부터 먹어도 되죠? 네. 이거 보세요. 맛있게 보세요. 겁나 맛있어. 간이 짭짤하니 기가 막히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 봐도 부드럽다, 이거. 기막힌다, 기막혀. 오늘 다이어트 끝나셨네. 미쳤어. 존나 딱 봐도 부드럽다. 근데 신기한 거 알아요? 둘이 가격 비슷해요. 22,000원이고요. 저게 30,000원이에요. 옆에 이거 포테이토 샐러드? 꼭 포테이토 옆에 이렇게 나오잖아. 김치 잘 안 맞아요. 와, 존나 맛있겠다. 와, 한 입 푹 드네. 육즙이 딱 나왔어, 지금. 아, 너무 말없이 드시기만 하시는데? 저기요, 여기 먹으러 오셨어요? 색감이 어때요? 너무 감칠맛 나요. 이럴수록 나 시원한 한 입 싹 가고 싹 끼워먹고 싶은데 한 입 너무 끝이야. 뭔지 알겠다. 고기를 막 뜯어버리고 싶다 이러면은 진짜 이거 한 덩어리면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음식입니다. 와, 개코. 자, 이번 메뉴는 일반 초밥 대 대왕 연어 초밥입니다. 대왕 연어 초밥. 근데 여기 아들내미 하나 난 건 보여요. 내 거예요? 예, 기동식 거 저희 준비했습니다. 먹어버리겠단 말인데? 오, 대맛있어. 와, 그 앞에 있는 소스 세 개는 하나는 간장 소스, 쯔유 소스, 매콤하게 저희가 소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와, 나 근데 조그만 거 지금 먹었잖아. 존나 맛있어. 작은 거 먹어야 되나? 일단 여기 연어, 생연어만 먹어봐. 오케이. 와. 와, 이 연어가 한 마리네 거의 이거 지금.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연어만? 얼마예요? 연어만 6만원입니다. 연어 한 마리니까 그럴만하지. 야, 이거 몇 명이서 먹어야 될까? 한 명 혼자. 아, 간장. 야, 미쳤다. 와, 뭐가? 좋은 연어야. 애맛있어, 뱅어가. 김치 그러면은 조리를 해주시죠. 여러분, 연어 칼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부드러우면 그냥 쑥쑥쑥 썰려요, 이렇게 썰어. 이거 봐. 와, 케이크 마냥. 자, 첫 번째 요리 드리겠습니다. 네. 손님, 첫 번째 연어 초밥은 조각 케이크. 연어 두께 보세요. 와, 야, 여기가 더 부드러워. 꼬리 부분보다 그냥 녹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팔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한 10만 원? 나 갤비만 10만원인데 한 15만원? 15만원? 와, 와, 썰리는 게.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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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 녹아? 너무 커? 다음 연어 초밥 제가 만든 거 와사비 때 나왔어요. 와, 스테이크 썰어요. 연어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완전 귤이 딱 맞는데?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 이제 늦게 할까봐 저희가 회덮밥 준비했거든요. 오케이, 회덮밥 1인분 주세요. 네, 1인분 나갑니다. 연어 두께 봐. 이거 하나 갖다가 여러 명이서 MT 때 야, 재밌겠다. 먹을만하지, 먹을만하지. 와, 이제 간 잘했다. 매콤하니 맛있네. 한 입만! 어? 저 안 잤습니다. 거의 오늘 100% 주작 없었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손바닥만요. 오! 근데 다 넣었다. 아, 지금 다 먹었어. 아, 다 넣었어. 너무 많죠, 근데. 너무 크죠? 진짜, 와, 엄청 부드럽고. 안에서 막 살아 숨쉬는 것 같아, 진짜로. 두께가 칼의 두께랑 똑같아요. 기동 좀 감사합니다. 에에에! 자, 오늘 이렇게 네가 해라. 나 말할 힘도 없다. 자, 오늘 이렇게 빅 대 스몰, 대형 음식 대 조그만 음식 먹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어때요? 남이 먹는 것만 걱정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오늘
있는 양수를 느꼈어. 빅대 스몰 여러분들이 주신 아이디어로 만든 영상이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더 보고 싶으신 각자빵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